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성취감이 쌓여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면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 행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잠재의식, 우리가 마음 공부라든지 우리 내면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이 잠재의식, 내 마음 속에 있는 뿌리 깊이 박힌 이런 사고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악마와 나눈 이야기에 관한 책,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가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일곱 가지를 알게 됐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팅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그 세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커피 한 잔에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오늘은 이 책을 준비해서 함께 할 거고요. 이게 인생 라떼잖아요. 이 책을 진짜 제 20대 후반에, 아, 30대 초반에 그때 만나서 매년 읽고 있는 책인데, 이건 언제든지 봐도 좋은 책입니다. 왜냐면 내 내면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현실에 나를 맞추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주입된 교육, 부모님의 교육, 학교의 교육에 의해서 뭔가 나도 모르게 자동스럽게 이게 맞다라고 잘못 세팅된 것들이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고, 제 관점이 바뀌었던 순간이 여러 번 있는데, 최초로 바뀌었던 거는 정말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제가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이 책이 왜 대단하냐면, 왜 우리도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분은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부러워하는 거를 모든 걸다 가진 사람 있죠. 누가 봐도 성공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거나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왜다 그렇진 않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개인적인 예가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성실하지 못하고 무능력했지만 스스로는 행복한 인생을 보내셨대요. 근데 반면에 우리 어머님은 온순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사셨어. 그렇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일생을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때 철학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가 반드시 행복하진 않다는 모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후세계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다. 성공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처음으로 가슴에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잠재의식의 대가인 그 조셉 머피의 책을 읽게 된 거죠. 그걸 읽고 그 저자는 진짜 가난한 환경 속에서 대학을 나왔고,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도 중간이었고, 건강도 나빴대요. 선천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삶을 가져오고 있었지만, 결국은 학생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도 가르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 지금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타고난 지능이나 체력이 아니고 부모의 유산도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오로지 나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자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 또한 뭔가를 판단할 때 그런 기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가짐만 다르게 해도 내가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재정비하고 마음을 새로 먹고 이 잠재의식을 힘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 여기서 희망을 주는 건 뭐냐면 커피 한 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대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실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냥 5분 동안
편안하게 명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말이죠. 책을 1시간 읽는 것보다 5분씩 10번 읽는 게 나아요.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보다 더 바쁜 시대에 살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결과를 내고 삶이 편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뭔가 이체를 하려면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한두 시간 동안 걸려서 이체도 하고 뭐 지로도 납부하고 이랬던 시대에서 요즘 시대는 핸드폰 하나로 이체를 하고 몇 분이면 되죠? 1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은 이 시간 계산법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삶의 양식과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전보다 시간을 더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할수 있는 게 당연해야 되고 시간 계산법도 완전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게 시대가 변하면서 삶의 양식이 바뀌는데 요즘 친구들한테 옛날 마인드를 심어주면 요즘 사람들은 삶의 양식이 다른데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바쁜 빨리빨리 일을 끝내고 빨리빨리 하는 시대에 지금 태어났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책을 뭐, 1시간 읽을 시간 없다고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1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앉아서 책을 보지만 지금은 수시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틈새 시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행복합니다. 우리가 안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 때안 행복하잖아요. 별거 없어. 잘 생각해봐요. 항상 틈새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이 못하는 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안 하려면 뭐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뭘 하라고 하면 바쁘다, 바쁘다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미 자기가 잠재의식 속에 나는 바쁘니까 할수 없어 라는 게 깔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니까 자존감은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딘가에 나섰을 때 부끄럽고 늘 괴롭겠죠. 근데 여러분이 계속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하기 싫은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계속 짜증이 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계속 화나고 칭찬을 받고 잘한다 잘한다 해야 일도 더 잘할 텐데,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뭔가를 능력이 개발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할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짜증을 내는 거니까 할수 있게 만드는 게내 인생에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마음가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자연스럽게 축적이 되면 이런 성취감이 쌓여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면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 행복합니다.